독일의 베테랑 한국저작권위원회 오승종 위원장 모셨습니다. 기관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업무량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. 직원들하고 잘 놀고 직원들이 재미나게 또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재판관의 대사가 너무 멋있어서 판사가 됐다고 하는데 사실이십니까? 아닙니다. 아이고 거짓말이라는 거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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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급장 떼고 치고받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 진짜 사실입니까? 네, 사실입니다. 아, 네. 직원분들은 아직 다 떼고 그래요. 못하는 네.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아, 반성하겠습니다. 네. 저작권 사례들을 좀 쉽게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? 저작권에 대해서 재미나게 배울 수 있도록 만화책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. 아. 웹드라마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. 조화와 균형, 또 상생을 이루는 것이 네. 저희 위원회의 목적입니다. 그래서 그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사회 취약계층으로 확대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